이번 시간은 우리가 19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그러면 이게 33회니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1번에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0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 이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틀린 답이 된 건데, 이게 0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두 개의 자산 간에는 수익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관계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가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가 최대가 되고요. 플러스 1일 때는 두 개가 100%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에서 구하는 개념이고요.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 위험의 크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무차별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무차별곡선이라고 얘기하죠. 즉, 무차별곡선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반영된 선을 우리가 무차별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최종 포트폴리오의 선정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하게 됐을 때, 위험을 선호할 때에 따라서 조합의 크기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의 문제를 보시면 여기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예.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투자자는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이거든요. 그러면 요 위험에서는, 그죠?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 만약에 5%라고 그러면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더라.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에서 투자자는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그죠? 수익이 더 큰, 예, 이 투자안을 선택하더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최저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하고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이 서로 만나는 접점, 서로 최초로 접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투자안 사이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일 때만 전혀 없는 거예요. 양이란 얘기는 1보다 작으면 포트폴리오 효과는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1만 아니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라는 거,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1번에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예. 21번 문제를 보시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키다, 틀리죠. 체계적 위험은 감소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겠죠. 그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애를 선택하지만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 얘가 4%, 얘가 5%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동일한 위험에서는 가장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지만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애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란 얘기죠. 예, 그다음에 그 효율적 분산 투자 효과라는 것은요. 예, 거기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된다는 게 틀린 거죠.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 개인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트의 접점에서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 수익률과의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 투자 효과가 쉽다는 게 틀린 거죠.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겠죠. 예, 그래서 21번 나왔던 32회 기출문제는 복수정답 처리된 거예요.
처음에는 답을 4번을 줬다가 예, 이 신청에 의해서 2번까지. 그래서 예, 21번은 2번하고 4번의 복수 정답이다. 이거를 내용을 수정해서 답을 하나로 만들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접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대로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게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요. 아,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 상황별 수익률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를 도출했어요. 예, 그 얘기는 지금이 앞에서 배웠던 거는 하나의 투자일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포트폴리오니까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둘 또는 세 가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각의 개별 자산의 수익률의 크기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A라는 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있을 거고요. B라는 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거를 한 번씩 더 곱해줘야 된다는 게 차이점이다. 그러면 근데 포트폴리오 수익률도요. 문제가 만약에 나왔을 때 뭐를 보고 요령을 잡으시면 되냐면 확률이나 자산 비중이 50%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거기 22번에 보시면은 A부동산의 투자 비중이 50% 줬고요. B부동산의 50%를 줬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A부동산을 보시게 되면 경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불황일 때 40%, 호황일 때 60%예요. 그러면 A부동산은 20%인데 얘가 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40%예요. 그죠? 예. 그리고 호황일 때는 70%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60%라는 얘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산할 때 이게 만약에 그냥 곱해 이거 없애고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갖다가 한쪽을 이 확률을 40%로 놨을 때 20%에 40%면 8%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70에다가 60일 때 얘를 0.6으로 하게 되면 그죠? 그럼 42%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거 곱하게 되면 420 나올 거고요. 20에다 40 곱하면 80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두 개 더하면은 1220, 그러면 12.2%, 뭐 이렇게 나오듯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42%, 뭐 50%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네, 42, 그 다음에 248, 800, 이렇게 해서. 그러면 50%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예, 그러면은 이 50%인데, 여기다 투자한 비중이 50%거든요. 그럼 25%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자산을 놓고 보게 되면 B라는 자산에서는 예, 거기 보시면은 불황일 때 10% 이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40% 그죠? 그게 얘가 한 4%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황일 때 얘가 몇 프로냐면 30%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60%죠. 예, 그럼 368 그 18%니까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은 22% 나오죠. 얘가 절반이니까 0.5. 그러면 11% 나오니까 두 개 더하면 36%.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구하는 게 기본적인 이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예. 그런데 가장 간단한 거는 확률이 얘도 50%, 얘도 50% 이렇게 해줄 때는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 22번에서는 답이 36%, 4번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그랬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의 계산을 물어보고 있죠. 자,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감챙계수는 미래 시점에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 매기말에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앞에 것까지는 맞아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적립해야 되느냐? 예, 이거를 구할 때 쓴 것은 감챙계수가 맞는데 감챙계수는 뭐하고 역수냐면 연금의 내과계수하고 역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기 말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이자율 R로 할인한 현재값을 구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연금의 내과계수의 역수가 된다는 건 틀리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하고는 저당상수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 매기말 1원씩 N년 동안 이자를 R로 저축할 때 N년 후에 받게 될 금액을 구할 때 사용이 된다. 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연금의 내과계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인지 구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요거는 연금의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2번에 저당상수는 현재 1원을 이자 R로 N년 동안 사용한 경우에 매기말에 상환할 원리금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요, 내가 이 뜻을 알고 있느냐를 확인 한번 하셔야겠고요. 역수는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역수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현재 가치 계수고요. 여기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역수가 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이모티콘을 따라서. 그러니까 역수 관계도 반드시 정리는 되셔야 된다는 거.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4번에 저당 상수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연금의 현가 계수를 역수한 자본환원 계수가, 예, 그게 저당 상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저당 상수라는 것은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여기서 이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게 저당 상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3번에 보시면 일정 차익금에 대해서 매기 상환에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게 원리금이죠. 예. 그다음에 저당 상수에 의해서 산정된 원리금 상환액은 매월 균등하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그런데 저당상수에서 산정된 부채 서비스액 중에서 원금 상환분은 대출 초기일수록 크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요. 대출 초기에는 원금 상환이 있고 이자 지급분이 있으면 초기는 이자 지급분이 크고요. 시간이 경과하면은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분이 커지고 이자 지급분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를 보시면 1번에 감채인계수는 연금의 내과계수의 역수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역수관계는 이론을 물어볼 때 잘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는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계수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연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요. 매기 또는 매월 이렇게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년 퇴직 이후로 1년, 2년, 3년, 땅땅땅 10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내가 연금을 받기로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분할해서 받지 않고 정년 퇴직하는 시점에 얘네를 일시불로 만약에 청구해서 받게 되면 내가 얼마를 지금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나타내는 게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계수는 매년, 자, 연금 나오면 매라는 표현이 들어오죠.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거는 연금의 내과계수를 지칭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저당 대부액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그러고요.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잔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잔금 비율은 저당 상수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내부 순율은 투자에 대한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와 유출의 미래가치를 갖도록 하는 할인율로 수자사업의 순연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했을 때 걔가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미래가치가 아니라 현재가치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계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미래 가치를 갖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예. 이게 문제를 읽다가 보면요. 별로 무리 없이 문장 읽혀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안 받아요. 그죠? 그럼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다섯 개 질문을 다 봤는데 특별히 뭐가 잘못됐다는 걸 못 느끼겠는데 그러면 이런 식의 뭔가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문제를 한 번 더 훑어봐도 눈에 안 띄면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다른 문제를 풀다가 다시 거기를 스쳐 지나갈 때 그게 눈에 딱 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집중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약간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두면은 오히려 훈수 두는 사람이 수를 더 잘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건재 있는 그 상황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데 벗어났다가 다른 문제를 쫙 풀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때는 그 내가 아까 놓쳤던 부분이 눈에 띌 수 있으니까 한 문제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집착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풀어도 2.5점. 그잖아요. 다른 문제를 풀어도 2.5점인데 걔를 벗어나서 빠른 게 다른 거를 풀어서 점수를 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보시면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얘기죠. 매년 지급해야 될 원리금 지급액을 물어봤을 때. 예,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는 저당 상수를 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1억 원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런데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뭐냐면 연금의 현가 개수예요. 예, 그래서 1억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분의 1로 나타나면은 예, 그것도 맞는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7번 문제를 보시면 요게 기출에서 나온 건데요. 참고로 우리가 연금의 내과 개수가 있고요. 연금의 내과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하고 역수가 뭐냐면 감채기인 개수가 돼요. 자, 분모 분자가 바뀌니까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이 돼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 개수가 있을 때요. 연금의 현가 개수도 이렇게 돼요.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그 다음에 얘하고 역수가 뭐냐면 저당 상수예요. 분모와 분자가 바뀌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분의 R인 거예요. 둘이 서로 역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연금하고, 그죠? 얘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연금을 구할 때는 이자를 표시하는 R이 분모로 들어와요. 이자율이. 그죠? 예. 근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A는 매월 말에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죠. 적금의 명목금리는 3%고 월복리 조건이래요.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오른 거.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구하는 건데 매월 말 50만 원씩이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라는 게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중에서 R이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3%. 그러면 월 단위로 바꾸게 되면 12분의 0.03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분모에 12분의 0.03이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시면 2번밖에 없어요.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을 설명할 때 요령을 알려드린 게 개수를 구별할 때 연금을 구하는 애들만 이자를 표시하는 R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보면은 1 플러스 12분의 0.03이죠? 예. 그리고 기간은 몇 년이냐면 5년이죠. 5년인데 5년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60개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5 곱하기 12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60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되는 건 2번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자를 찾아서 빨리 찾아라. 이렇게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하고의 역수예요. 얘하고의 역수면은 이자를 표시하는 R이 분모로 가야 돼요. 그죠? 아 분자로. 그러면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럼 답은 1번인데 그러면 이것도 푸는 요령이 뭐냐면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일 때 미래가치를 구할 때는요. 기간 앞에 마이너스가 없고 이 1이라는 게 원금을 나타낼 때 이게 뒤로 빠져요. 미래가치는. 예, 현재가치는 앞으로 나오고 예, 그런 걸로 우리가 압축해서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수를 물어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왜? 시험에서 연금의 내과 개수 물어봤으니까 역수가 감챙 개수잖아요. 그죠? 감챙 개수를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보시면 부동산학에서 사용되는 개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고르라고 했을 때 자, 여기도 미래가치 개수는 현재가치 개수의 역수죠. 그게 역수는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의 역수다 그러면 틀리죠. 예, 연금의 내과 개수의 역수는 감챙 개수.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 예, 항상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감채인계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적립금을 계산할 때, 즉 N년 후의 일원을 만들기 위해. 예.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원리금 구할 때 구하는 거고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 또는 잔금 비율 등을 구할 때 쓰는 것이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29번에는 답이 2번이 되는 것을. 예. 그 다음에 30번을 가서 보시면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저당상수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당상수의 표현도 잘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1억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예치했어요. 예금을. 그죠? 예. 자, 그럼 정기예금에다가 돈을 부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매년 뭐를 주겠어요? 이자율을 주겠죠. 2%라고 그러면. 그죠? 예. 그런데 내가 3년 후에 찾게 되면은 원금 1억에다가 이자율 합쳐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현재 5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가격이 매년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5%씩 가격이 뛴대요. 그죠? 그러면 이 5억짜리 주택을 내가 5년 후에 판다고 했을 때 5억 기준에다가 이자율 정도 가산해서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건 변화가 없다고요. 5억에다가 매년 이자율만큼 가산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한 번만 나오는 거를 일시불이라고 그래요. 일시불. 예, 그래서 이번에 예,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해서, 그거는 31번의 5번 지문하고도 똑같잖아요. 현재 5억 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해서 산정할 수 있다. 10년 후도 계산할 수 있고 5년도 계산할 수 있죠. 그게 일시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30번에 5번에 보시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저당상수의 역수다 그랬으니까 그게 틀렸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31번에 보시면은 화폐 시간가치에서, 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 계수가 역수라면 틀리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와 감채 계수는 연금의 내가 계수와 역수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원금 균등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그러면 틀리죠.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이죠. 예.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복리 계산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31번도 답이 5번. 예. 그래서 용어에 대한 표현을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나? 그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를 풀다가, 아, 요 파트에서 이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기본 이제 교재로 다뤘던 내용에서 그 파트를 찾아가셔서 그 파트만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론적인 부분에서 기억이 안 나거나 약간의 착각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보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를 보시면 화폐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32번에서도 다시 이제 또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는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복리라는 건 이제 이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해 주는 개념이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써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당상수의 표현은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매월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거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월말 50만원씩 5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60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연금이라는 건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에 대한 현재 가치의 합계 있죠.
예, 이렇게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게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그죠?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은 1이 나오겠죠. 예,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예, 3번에 보시면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에 매월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서 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감채기 계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건요, 총액을 구하는 거고요. 이 역수가 되는 저당 상수는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이 서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매월말 상환하기로 하고 5년 동안 갚기로 하고 현재 5천만 원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5년의 기간 중에 내가 얘를 갚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될까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역수의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32번에서도 거기 나온 것처럼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5년 후에 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와야 될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억을 쪼갠 이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감채인계수예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입해야 될 금액을 구할 때. 예, 그래서 그게 감채인계수의 논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이게 자꾸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되는 게,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총액 구할 때 쓰는 거고요. 감채인계수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가시면 화폐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거기 보시면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려고 그러면 저당상수를 써야겠죠. 감채인계수가 아니라. 예,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면 틀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5번은 답이 안 돼요. 그럼 남는 게 2번하고 4번인데 그러면 차이가 리을이라는 얘기죠. 예, 리을에 봤더니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리을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니은에 보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저당 상수는 역수니까 맞는 편이죠.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거는 매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 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가 맞는 표현. 예.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보시면, 예,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1번에 보시면,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할 때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써야겠죠. 앞에서 벌써 문제로 확인해 본 거죠. 예,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는 뭐 써야 돼요? 예, 저당 상수 써야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때 이 금액의 현재 시점 가치를 산정하려고 그러면 감채인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예, 거기 32번에 4번 지문에 대한 거를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대지에 투자하루에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할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5년 후 8억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5년 후 8억 원은 지금 현재 얼마가 가치가 될까? 그래서 이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써야겠죠. 그래서 34번에서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요. 감채인 계수를 곱하면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감채인계수를 곱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약분하게 되면 이제 없어지겠죠. 이렇게. 예, 표현자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예, 남는 것이 이제 아, 여기 구성이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없어지면은 남는 게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만 남게 되니까 예, 이걸 얘기하는 경우죠. 실상은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거 자체가. 예, 그래서 다만 출제자는 1번, 2번, 4번, 5번을 틀리게 유도를 해주고 남는 게 3번이다. 이렇게 유도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못 풀었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주 인용이 될수 있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부담은 안 가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35번서부터 예, 문제를 풀어가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론이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금융론 아마 초이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금융론까지가 마무리가 되고 개발론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점점 문제가 이렇게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을 때 내가 과연 이 안에서 놓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꼭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좀더 빨리 간단하게 풀수 있는 요령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너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풀이는 해드리는데 이것까지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한 주일 동안 건강에 신경들, 예, 건강 조심들 하시고,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